목사인 홈이 있잖아요. 이런데님, 고객님, 내가 어쨌거나 어떻게요? 걸레지 이렇게 따로따로 하셔야 되는데 너무너무 네.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오토빗은 워낙에 힘이 좋고 패드가 두껍기 때문에 네. 따로 걸레질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냥 쓱쓱 지나갔을 뿐인데요. 이렇게 홈 사이사이 마룻바닥에 흰색대가 깨끗하게 벗겨지고 그렇죠. 또 벗겨지고 네. 뽀얗게 변신했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렇게 저 코너 구석진 곳 있죠? 네. 요런데 저 청소할 때 이게 사각 형태다 보니까 자, 구석지대, 사각지대까지도 여러분 깨끗하게 청소가 가능한 게 바로 이 오토빗입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 지금 고객님 네. 가을비가 오락가락 하니까 현관이 난리도 아니고 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오줌을 그렇게 현관에 싸잖아요. 예. 이렇게 더러워진 걸레를 내가 빨 필요가 없는 게 네. 오토빗의 일회용 청소포라는 겁니다. 자, 지금 초반부터 주문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오토빗이가 더 좋은 게 뭐냐면 네. 자, 여러분 이거 일회용 청소포입니다. 얇은 게 아니라 굉장히 도톰합니다. 요거 빨아서도 쓰실 수 있으세요. 그 정도로 도톰한데 걸레를 딱 붙여주시고 난 뒤에 아, 일단 뭐 거실이라든가 방을 먼저 닦으시고요. 네.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아깝죠. 자, 나중에 이렇게 이제 버리시기 전에 현관 바닥이라든가 그리고 베란다라든가 계단 이런 데를 청소를 싹 해주시고요. 얘를 어떻게 하시냐? 그냥 버리세요. 맞아요. 예. 근데 떼세요. 그런데 집안에 있는 창틀이라든지 문틈이라든지 네. 이런 데까지 다 하시고 버리시면 되는 거고 얘는 그냥 청소포 아니라 고객님 뭐요? 99.9%의 항균 기능성 청소포입니다. 네. 걸레 빨기도 걸레 짜기도 참 귀찮은 게 네. 우리는 일상이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써보시면 되고 네. 주방에서 삼겹살 같은 거 구워보셨어요? 여기 기름이 저기 튀고 저기 기름이 여기 튀고 난리도 아니니까 얘를 분명히 닦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기름때들이 이렇게나 많이 흥건하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오토빗의 또 하나의 장점 말씀드립니다. 걸레 모양이 두 개가 다르죠? 각기 다르게 예, 흰색 걸레. 요건 앞에서 닦아줍니다. 일회용 청소포가. 얘는 뒤에서 닦아줍니다. 마른 걸레를 붙여주시면 바닥에 지금 고추시기를 흥건하게 뿌려놨죠? 저는 그냥 한 번만 지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예. 제가 네. 여기는 안 붙어요. 자, 우와, 여기 위에다 그냥 올려놔 보세요. 지금 여기는 깨끗하게 닦였죠. 그런데 닦인 곳과 닦이지 않은 곳의 경계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맞아요. 그리고요, 이 기름때 묻은 거 진짜 빨기 어려워요. 얘를 빨 필요 없이 미련 없이 그냥 버리시면 되니까. 끝. 자, 물걸레질이 더 편해지는 게. 일회용 청소포 되는 거, 이게 바로 오토빗이고요. 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무선이 좋을까요? 유선이 좋을까요? 아니, 당연히 무선이 편하긴 하지만 유선보다 힘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데요. 오토빗은 네. 무선과 유선의 힘이 똑같이 강력합니다. 보세요. 예. 아래쪽에 있는 구두약을 저희가 닦아봤는데 깨끗하게 네. 닦인 거. 야. 지금 보신 무선 2,000번입니다. 유선도 2,000번에 빡빡 닦아드릴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터가 똑같은 모터예요. 파워도 동일하기 때문에 유선, 무선, 여러분 힘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선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 선이 걸리적거리니까. 맞아요. 갈 수가 없네. 때가 있어도 갈 수가 없으니까 선을 뽑았다가 네. 꽂았다가 뽑았다 꽂았다 하다 보면 네. 청소 귀찮고 힘들어서도 안 하게 되거든요. 진짜 이거 보세요. 선이 없으니까요. 그냥 네. 쓱쓱 밀고 다니시고. 근데 때를 예. 너무 잘 닦아요. 자, 근데 이게 네. 선이 없어서요. 여러분 방 하나만 청소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큰 방 청소하고 작은 방 청소하고 자 우리 집에 아이 키우는 댁에는 애들 뭐 장난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어린 애들 같은 경우 뭐 소스라든가 식탁 밑이라든가 선이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얘는요 무선이다 보니까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꼽았다 뺐다 하실 필요도 없고 자 그런데 배터리 중요하지요. 무선은 항상 요 배터리가 골치예요. 오토빗은 이렇게 어댑터를 꼽아주시면 충전이 되고요. 배터리가 분리도 되는데 이렇게 충전하시면 편합니다. 근데 이 배터리가 얼마나 충전하고 얼마나 사용 가능하냐면 8시간, 10시간 오랫동안 안 해도 됩니다. 네, 3시간이면 예. 충전이 끝나는데 네. 최대 60분까지 사용 가능. 이러면 고객님 네. 감이 없으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배터리는 네. 한 방 3개 거실을 예. 매일매일 닦으셔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정도만 충전하시면 되는 거예요.